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맛있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강추라고 외치고 싶은 느타리 버섯전 야물딱지게 부쳐볼게요. 꽃다발같이 한아름인 탱글한 느타리 버섯은 밑둥을 잘라낸 후 230g입니다. 지저분한 밑둥을 잘라내고 잘 자란 가닥과 굵은 가닥 모두 사용합니다. 가닥가닥 떼어준 후 빠르게 씻어 체에 받쳐 둡니다. 가볍게 씻어준 느타리 버섯은 부침 후 물이 생기지 않도록 끓는 물에 넣어 휘휘 저어가며 20초간 데쳐준 후 바로 건져 찬물에 담궈 열기가 빠지도록 해준 후 두 손 가득 쥐고 물기를 꽉 짜줍니다. 물기 꽉 짜준 느타리 버섯은 잘 자라고 가느다란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굵은 것은 쪽쪽 찢어 준비해 놓습니다. 잘 자라고 가늘게 찢어준 느타리 버섯은 식감이 더욱 좋고 부침했을 때 울퉁불퉁하지 않고 전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. 느타리 버섯의 탱글함과 함께 쫄깃함으로 느타리 버섯전의 맛을 한층 더 올려줄 진미채 50g은 찬물에 담궈 조물조물 해준 후 진미채가 부드럽도록 3분간 불려줍니다. 3분 후 부드럽게 불려진 진미채는 물기를 꽉 짜준 후 도마 위에 펼쳐서 늘어뜨려 놓고 2에서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. 이어 비린맛 제거를 위해 맛술 한 큰술을 둘러 바락바락 주물러 준 후 재료 준비하는 동안 재워둡니다. 부침에 사용될 향신채소 쪽파 50g은 다소곳하게 전이 완성되도록 굵은 뿌리 부분은 2등분으로 칼집을 준 후 진미채와 같이 2에서 3cm 길이로 썰어주고 홍고추 한 개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. 작은 홍고추라면 두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씨를 제거한 후 곱게 쫑쫑 썰기입니다. 반죽을 합니다. 볼에 느타리 버섯과 진미채, 쪽파, 홍고추를 넣어주고 점성을 위해 계란 두 알과 튀김가루, 부침가루 모두 좋습니다. 수북히 두 큰술, 간을 맞춰줄 감칠맛 최고인 멸치 액젓 한 큰술, 그리고 후추 톡톡 다섯 번 뿌려준 후 골고루 섞어 반죽을 완성합니다. 이때 액젓의 염도에 따라 액젓의 양은 취향에 맞게 가감합니다. 전을 부칩니다. 약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주고 반죽을 주걱 위에 떠서 모양을 잡은 후 팬 위에 스르르 밀어 올려줍니다. 이때 불의 세기는 약불과 중약불을 적절히 사용해야 노릇노릇하게 예쁜 전으로 붙여지고 봉긋한 전은 절대 주걱으로 누르지 않습니다. 잠시 후 한쪽 면이 노릇하게 민낯을 드러낼 때 지체 없이 훌렁훌렁 뒤집어준 후 주걱을 이용해 지그시 전을 눌러주고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주면 너무 간단한데 맛까지 역대급인 다른 전은 잠시 잊어도 되는 진미채 느타리 버섯전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